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의 존재 이유밥보다 생존,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큰일 난다를 넣어봤는데요. 혹시 무한리필 고깃집 창업하시면서 가게 이름으로 어떠세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카페나 식당에 관련된 포스팅이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분들과 이직자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 같아 생존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개점 휴업 상태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건강도 챙기고 스마트폰으로 트렌드를 쫓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식당의 존재 이유는 밥을 파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자영업을 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블로그를 시도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있는 반면 가게가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투명 상태여도 어쩔 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식당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노동 강도가 편해진 것은 있을 것입니다. 볶음 기계나 김밥을 잘라주는 기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반대로 머리로 해야 하는 일은 늘어 더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 이런저런 복잡한 벽이 생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넘거나 못 넘는 사람으로 나뉘고 못 따라간 사람들은 왠지 모를 패배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블로그나 SNS가 나오지 말걸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각계각층, 나이 불문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픈 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지 불안하지만 벽이 세워지면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뒤떨어지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MZ, 알파 세대는 SNS가 친구인 듯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 선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바일 활용으로 저 같은 사람은 위화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쫓아가고 앞서갈 수 있을까요? 1. 블로그는 나와 손님 간의 소통 채널을 제공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설문이나 새로운 메뉴,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2. 블로그는 식당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손님은 음식점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3. 검색 엔진 최적화의 SEO. 블로그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가 쌓일수록 네이버나 구글 검색 엔진은 내 블로그를 더 높은 순위로 배치하게 됩니다. 쉽게 블로그 작성하기. 1. 목표와 대상 설정. 블로그를 작성하기 전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보세요. 제 목표는 수타 소바를 알리는 것입니다. 2. 주제 선정. 블로그 주제는 내 가게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보는 분들로 하여금 재미와 가치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가령 새로운 메뉴 아이템, 요리 팁, 할인 이벤트 등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소바의 현대, 전통을 망라한 기술과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글 시작하기. 나의 글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흥미롭고 독창적이어야 하는데요. 처음엔 메모 형식으로 짧고 가볍게 시작하시고 반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풍성하게 올려 글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면 좋습니다. 저는 요즘 1000자 안팎의 글과 AI 그림을 올리고 있습니다. 4. 검토 및 수정. 블로그 글을 쓴 후에는 자고 일어나서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해보세요. 문법 오류, 오타, 어색한 문장 등을 고쳐주세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검토와 수정입니다. 6. 발행 및 홍보 글을 발행한 후에는 인스타, 페이스북, X, 핀터레스트 등으로 퍼뜨리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를 보게 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올리는데 5분이면 가능합니다. 폐업하는 식당을 주제로 블로그를 쓰는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요.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인생의 찰나가 글로 기록됐다는 생각인데요. 시작과 끝은 늘 있게 마련이고 어떻게 볼지는 본인의 시선에 달린 것 같습니다. 희망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